네, 화면 공유해도 되나요? 오케이. 네, 화면 공유 전에 얼굴 보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천안, 충남 동 서산, 유주 이렇게 여러 군데에 이렇게 적어 주셨대요. 네. 거기 충남을 제가 가려면 교통이 저는 서울 올림픽공원 혹시 와 보셨나 모르겠다. 예, 올림픽공원 바로 옆이에요, 집이. 그래서 충남에 가려면 좀그 일단 SRT 타고 어떤 데는 익산까지 갔다가 거꾸로 올라오고 이런 교통에 저로서는 참 어려운 곳인데 한꺼번에 이렇게 줌으로 하니까 이렇게 될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는 줌 나왔을 때, 아줌마 세상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아름다운 줌 마을이다. 이게,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일들이 이렇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줌마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봤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학교에 이미 예스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지금 아동센터에 이미 나가 보셨으면 끄떡끄떡 아직 안 나가셨으면 이렇게 거의 다 나가 보셨구나. 네. 그럼 여기 손가락으로 횟수 몇번 정도 나가 보셨는지 많이 나가셨네. 이미 많이 하셨구나. 네, 그러면 저는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아동센터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냐면 아시는 것처럼 애들은 이제 봉사활동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봉사활동을 그 동사무소 직원이 될 것도 아닌데 동사무소 가서 서류 정리하고 또뭐 우체국 직원이 될 것도 아닌데 우체국 가서 또뭐 이게 소인 찍고 그래서 물론 공공의 일이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좀 보람 있는 일을 좀 하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우리 반 애들을 지역아동센터에 학교 근처에 지역아동센터장님한테 연락을 드리고 우리 애들을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시키고 싶다. 근데 그 뭐냐면 가서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좀 얘네들이 고등학교에 있을 때 시작한 일이거든요. 얘네들이 고등학생이니까 주로 좀 어린 그 지역아동센터에 초등학생들이 주가 될 테고 그러면 학습봉사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애들 중에는 농구 잘하는 애도 있고 뭐 축구 잘하는 애도 있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가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요일별로 제가 세팅을 해드릴 테니까 어느 날은 애들 데리고 학교 근처 아동센터 근처에 그 어린이집 그저 중학교 거기 가서 애들하고 농구를 시켜주면 어떻겠냐. 그렇게 봉사활동을 그렇게 코디를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애들이 그 어린아이들하고 공감을 한다는 것이 그 애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아동센터에 인연을 맺었고, 그 다음에는 아동센터 운영위원장도 맡기도 하고, 그일 이후로는 이 봉사활동이 정말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어서 제가 선생님들께도 좀 여기 나오신 선생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주변에, 우리 어차피 중고등학교 애들 봉사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 봉사를 10시간 이렇게 교회 봉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지역아동센터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간이다, 아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저는 애들이 꼭 공부를 잘해서만이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애만이 와서 이제 초딩이들 이제 와서 우리끼리 좀 초딩이란 표현도 좀 써봤어요.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게 되면 아동센터 어린이도 도움을 받지만 누구도 도움을 받아요? 봉사하러 간 애들이 도움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정말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가 집안이 공부는 좀 하는데 집안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홧김에 남의 반에 가서 막 물건을 훔쳐버린 애가 있었어요. 저희 반에. 그러면 이럴 때는 징계로서 애들이 그 특별 교육을 그 사회봉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도 저는 애들이 의미가 있는 일을 하려면 어떤 성찰이 되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 역시 지역아동센터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역아동센터장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가서 얘를 일주일 동안 봉사활동을 시켜달라. 그랬더니 애가 평생에 그 아이가 갔다 와서 소감문을 이렇게 썼는데 평생에 아주 좋은 그런 성장의 계기가 됐더라고요. 요거는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지금 여기 38분의 충남 선생님들이 충남의 아동센터의 아이들 느린 학습자를 다 책임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다.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냐? 이렇게 정말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하려는 애들, 중고등학생들을 이렇게 불러서 애들을 1대1 멘토링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거다. 그러면 학교도 도움되고 우리 선생님들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례가 혹시 있으시면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아동센터는 그런 학습봉사를 시키고 있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없으신가요? 네, 그렇다면 이 정보는 매우 소중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위해서도 소중한 정보예요.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그 아이들을 자녀들도 괜찮죠. 자녀들도 이렇게 봉사활동을 받아서 하면 애들이 특히나 이제 뭐 교직을 희망한다든지 사회복지사를 희망한다든지 이런 학생들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화면 보면서 설명을 나누겠습니다. 네, 자, 화면 공유 들어갑니다. 자, 일단 여기 선생님들 그 인터넷 주소창에 요 주소를 입력을 해주세요. 제가 채팅창에도 붙여 넣어드리겠지만 선생님 각자 있는 PC에 요 주소를 혹은 채팅창에 클릭하셔도 됩니다. 네, cafe.naver.com 슬래시하고 스트레인지119 하고 슬래시하고 484 요거를 눌러주세요. 여기서 선생님들 오늘 저는 이렇게 인터넷 카페, 네이버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에다가 글씨를 좀 크게 해서 학부모 교육을 이렇게 해왔거든요. 선생님들께도 드리는 좋은 팁입니다. 이렇게 다음에 오늘 선생님들께서 보신 거를 보신 거를 화면이 잘 송출이 안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검은색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럼 다시 공유 중지하고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마찬가지인가요? 화면 어떤가요? 지금 화면이 안 나온다 그래서 지금 음소거 해제하고 누가 답을 좀 주시겠어요? 지금 화면이 검은색 칠 검게 나오나요? 검은 화면으로만 화면 돼요? 채팅도 전 참가자가 자막을 사 아, 채팅에 네, 되시는 분들은 제가 채팅창으로 선생님들 이후에 오늘 이후에 느린 학습자들을 위한 학습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오픈 채팅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여기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앞으로 꾸준하게 그동안 채팅이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다시 한번 오픈 카카오 채팅방을 이제 열어드렸습니다. 채팅은 가능해졌고 화면은 아직도 까만가요? 까만색으로 보인다. 그러면 제가 나갔다 아 주소를 네아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제가 그 여기 접속자가 동시에 많아서 다운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 오른쪽 채팅창에 스트레인지 119 484번을 틀어드렸어요. 거기로 가시면 시간이 좀 아까워서 일단 거기서는 아마 보이실 거예요. 네, 보이시죠? 네네. 충전하고 네. 화면을 껐다가 네. 네, 카페. 예. 아, 네. 그리 보겠습니다. 네.
네, 다시 켜봤습니다. 화면이 보이실까요? 어허. 그러면 어떡하나. 파워포인트로,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지? 자료를 엄청,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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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꺼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 네. 네, 공유했습니다. 보이실까요? 아,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창을 여러 개 놓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나 보다. 예, 여기 이글 주소는 이렇고요. 제가 오늘 이번 강의를 4시간짜리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일 강조를 둔 것이 조금 아까 선생님들이 다 아이들을 끌고 간다, 지도한다는 것보다도 주변의 중고생, 대학생들도 좋긴 하지만 제가 보니까 중고생들도 초등학생들 이렇게 충분히 공감하고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들 또 하나는 학부모 교육에 활용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나가시는 지역아동센터에 부모님들을 모시고 여기 있는 화면을 띄워놓고 강의를 하시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들만 저도 이제 늘 38, 39년째 지금 교직 학교 근처에, 지금은 퇴임을 했습니다만, 39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점점 느끼는 것이 이 학부모님들과의 선생님과의 네트워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요 페이지, 484번 요 페이지를, 하시면 아이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짧은 시간 안에 주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화면을 구성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놓고는 중복이 돼서 좀 문제가 됐었네요. 네, 여기 오픈 채팅방은 선생님들 서로 우리 향후에 앞으로 계속 정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시면 1차시부터 4차시까지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요. 1차시 여기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시면 제가 1차시 여기 파워포인트를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여기 로그인 안 하셔도 내려받을 수 있게 했으니까. 자, 여기 한번 내려받아 보시겠어요? 여기. 자, 다시 갑니다. 여기 1차시. 1차시는 479번입니다. 여기 가시면 제가 파워포인트를 내려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공유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께서 요거를 아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학부모 교육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느린 학습자의 정서행동적 특성입니다. 자, 혹시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바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거 내 컴퓨터에 오른쪽 화살표 눌러서 내 컴퓨터 저장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셔도, 아우, 고맙습니다. 네, 예, 이거는, 여기, 받으셔서, 그거랑 같이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부모님들의 도움이 절실하니까요. 네,
오늘 강의의 주제를 느린 학습자로 잡았습니다. 근데 보통 지능지수 71에서 84 정도의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이들을 말하고, 여기서 IQ 70대인 아이들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IQ라고 하는 것이 과연 아이들을 얼마나 표현해 줄수 있을까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직에 39년 동안 있다 보니까 IQ라고 하는 것이 너무 정말 아주 일부분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은 IQ라는 것을 검사를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선생님들 아마 많은 분들이 IQ 검사를 초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 했을 거예요. 근데 돌아놓고 생각해 보세요. IQ 높은 아이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IQ 낮은 애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IQ 검사 받아보신 분들. 과연 그 IQ가 아이들의 소위 말하는 성공 혹은 행복한 삶, 이거하고 얼마나 이렇게 매칭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외의 것들이 많고, 그 좌우하는 변수가 많고, 그래서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학교에 남자라는 이유로 생활지도부에 오래 일을 했어요. 근데 생활지도부에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그반 애들을 제가 이제 사실 그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들이라서 제가 소위 말하는 수준별 수업에서 하반을 주로 맡았고요. 근데 하반 아이들이 지능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가 있더라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얘네들이 어떤 거냐면, 좀 이따 설명드리고, 제 강사, 여기 간단히 듣습니다. 여기, 가장 제가 중시하는 게 학습부진 대책 자문위원회의 이런 역할을 했고요. 또, 여기, 요거는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미달 학부모 연수 영상 제작 이렇게 했는데요. 요겁니다. 자, 선생님들 요것도 즐겨찾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주소입니다. 여기 그러면, 여기 가시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제가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거나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해가지고 그 영상을 이렇게 3차시, 3차시분에 걸쳐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또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공유를 해놨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작권 프리 선생님들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쓸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놨고요. 여기에 영상 있습니다. 잠깐만 보실게요.
자, 선생님들 여기 어린 지역아동센터에 가셨을 때 어떠신가요? 애들이 예, 선생님 말을 잘 듣던가요? 예. 그 애들이 어떻습니까? 그, 잘안 듣는데. 그죠? 그, 왜잘안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서울시 소아청소년 정신보건 전문의들이 이렇게 그 협회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 오는 세 가지 이유로 소아청소년 정신보건과를 온다고 그래요. 혹시 추측되는 거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아이들은 이, 정신보건 상담을 찾는다. 자, 추측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맞춰 보시겠어요? 왜 아이들은 내 말을 잘안 들을까? 인터넷 중독. 아, 중요한 얘기입니다. 3대, 예, 맞습니다. 핸드폰 중독. 예, 반항. 아, 반, 네. 아, 이제 우리가, 좋은 마음, 좋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예, 갔는데, 애들이, 아유, 좀 답을 많이 주시고 감사합니다. 무기력하다. 예, 무기력한 거. 그렇지. 외로움 탄다. 예. 의사. 아, 이게 지금, 정 선생님은 의사소통의 부재,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본 것도, 네, 집중력이 부족하다. 왜 집중력이 없을까? 네. 학교, 권 선생님은 학교 부적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학교 부적응이 그 정신보건의 진단의 한 명칭이에요. 예. 학교 부적응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제 우울증, 저도 이제 애를, 우리 반 애를 전문 상담을 맡기고 나서 아는 건데, 진단서에 이렇게 온 거예요. 학교 부적응. 그래서 무슨 진단명이 이런가, 이게 병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반항심. 지금 다 나왔네요. 네, 다 나왔어요. 네. 정서불안, 지지가 없음, 부모의 지지가 없음이라는 의미겠죠? 그럼 뭐 연수 다 끝났네. 선생님들 다 알고 계셔서. 네, 자, 보겠습니다. 여기, 요 영상 주소, 영상 주소 제가 안내해 드렸는데, 요거를, 다른 데다가 그 펜으로 쓰지 마시고, 한글 프로그램 같은 거 여셔서 거기다 복사해서 붙여 넣어두세요. 그래서 연수를 들었는데 어느 분이 부모님이 해야 될 역할이 도와주실 역할이 이런 것이 있다더라. 그걸 영상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이거는 공문을 또 서울시 특별시교육청의 공문을 통해서 모든 학교에 보급된 영상입니다. 예. 그리고 내용도 같이 검토해서 교육청의 책임을 지고 이렇게 제작한 거라서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꼭, 그 부모님들과 어쨌든 손을 잡고 맞잡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안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책은 제가, 요즘은 제가 저를 작가라고 소개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기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여기 이제 학부모 상담 119, 이렇게, 또, 학부모와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송샘의 아름다운 수업, 이 책도 제가 그동안 아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평생, 교직 평생에서 애들이 도대체 왜 이래? 그러면서 그 고민을 풀었던 선생님들께서, 네, 맞습니다. 선생님의 카페를, 네, 즐겨찾게 등록, 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페를 즐겨찾기 해두시면, 아, 그렇지, 예, 그렇지, 맞습니다. 예, 이 낯선 행동 119도, 이렇게 즐겨찾기를 해두시면, 제가, 약간, 저는 조직에 남은 그, 향후 5년 정도는 선생님들이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이 이 어디서 아이들을 만나든지 다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교사들을 그 세상에서 이제 철밥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들끼리 우스갯입니다. 깨진 철밥통이다. 아이들이 너무 까칠하니까 상처 때문에 그냥 막 밤송이처럼 다 찔려서 깨진 철밥통이라고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더움을 어차피 예측이 되는 어려움이에요. 다가가도 도망가고 까칠하게 저항하고 또 모르는 척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은 뭐냐면 그것을 본격적으로 좀 들여다보자 이런 의미예요. 자, 제가 약간 속도를 내겠습니다. 여기 서울시 정신보건 전문의들은 세 가지, 이세 가지를 이제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울증, 선생님들이 무기력이라고 하신 거 있죠? 무기력이 사실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휴대폰 중독, 그다음에 또 하나 ADHD, 주의력 결핍 장애라고 하는 또 과잉행동,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하는 거 ADHD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 가지가 청소년들이 겪는 주된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선생님들께서 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아이들이 아마 10가지의 낯선 행동을 한다면 선생님들께서 적어도 여덟 아홉 가지는 아하, 제가 지금 요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렇게 추측하실 수 있어요. 괜찮겠죠? 예. 요, 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는 청소년들이 뭘 우울한가? 이게 어린애가 무슨 초등학생이, 근데 그거는 여기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이렇게 20% 이상의 아이들이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5명 중에 1명은 아이들이 우울감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기의 우울증은 이 가면을 쓰고 있다. 그래서 아니 무슨 애들이 그 코미디 프로 보면서 막 뒤집어지고 난리인데 쟤네들이 뭐가 우울하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들의 가면을 쓰고 있지 그 안에 우울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우울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게 요런 짱나 애들이 이런 말 달고 살때 우울을 의심하셔라 이겁니다. 자, 첫 글자만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짱귀몰. 네. 짱귀몰. 짱나. 귀찮아. 몰라. 이럴 때 아이가, 아, 얘가 요즘 우울하구나 하는 걸 냄새 맡으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 게으름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움직이지조차 안 하려고 할 때, 그럴 때도, 아, 이 아이가 우울한가 보구나. 왜 게으르구나가 아니라, 아, 요즘 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가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라고 여기 좀 링크를 걸었고요. 예. 그래서 멜 레빈이란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예. 기가 막힌 명언이라 생각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게으른 시작. 게으른 아이는 없다. 알고 보면 아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네, 또 하나, 요거는 이제 요거는 넘어가도록. 아, 어머니들께서 이제 이
상담을 오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즘 애가 우리 애가 이상한 애들하고 사귀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 이상한 애기와 사귀는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그 아이도 그 이상한 애들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규칙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은 서로의 우울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습니다. 그래서 진암철 자석처럼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께서 가령 아동센터에 오셔서도 상담을 하실 수 있어요. 제 이상한 애하고 우리 애하고 좀 놀지 말게 띄워주세요.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떼어놓는 것이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 아이들이 조금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가출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이제 그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엄마보다 점점 친구의 중요한 비중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머니께서는 그 친구를 떼어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이상하다고 하신 그 애도 품어 안으셔야 된다. 자, 그러니까 큰 소리로 음성에서 안 들리니까 그래도 소리를 내어 읽는 거는 굉장히 그 기억이 오래 갑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울증 아동 시작. 우울증 아동 학부모는 자녀 친구들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이왕 혼자 삼겹살 좀 비싸지만 그 애들을 아이만 먹이지 말고 아이의 친구들도 같이 이렇게 삼서 먹이고 그러다 보면 어머니께서 이 애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나쁜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엄마한테 미안해서 못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잔소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투자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머니 무슨 야야 야, 우리 엄마 생각해서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아, 제가, 이건 이제 비대면이라 좀 아쉬운데, 제가 퀴즈를 내고 채팅창에다가, 짱기몰, 공연, 이럴 때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시면 정말 제가 강사가 심히 뻗쳐 뻗쳐 그죠? 많이 저 리액션 주세요. 이게 대면 수업을 하면 제가 이런 걸 선물로 드립니다. 제가 이거는 자 선생님들 여기 요 사진 찍어 두셔도 좋고요. 보세요. 자 안경 어때요? 자. 네, 이거 상어 안경, 뱅뱅이 안경, 네, 맞습니다. 이거는 오늘 선생님들께 드릴 말씀 중에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애들은 선생님 중에 어떤 선생님을 제일 싫어하냐면 1번 엄한 선생님, 2번 잔소리하는 선생님, 3번 진지한 선생님. 1, 2, 3번 중에 애들은 어떤 선생님을 제일 싫어할까요? 2번을 갑자기 3번이 앞지르고 있습니다. 다시 2번, 3번, 2번, 3번 각축을 벌리고 있습니다. 네. 재밌다. 선생님들 자격 있으셔. 요거하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그냥 방송이 사고가 나는 바람에 정신이 없어져가지고. 근데 제가, 애들한테, 저한테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한 아이가
축구부에 제가 하반 수업하니까 축구부 애들 다 우리 반에 오잖아요. 선생님, 쟤 말이에요. 축구부 쟤 영어 시간에만 앉아있는 거 아세요? 어이? 영어 시간, 오이, 감격. 근데 그러면 제가 되물어봤어요. 그러면 졸려워서 자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랬더니 에이, 그럼요, 선생님. 그러면서 애들한테, 그러면 어떤 수업에 자니? 물었어요. 하반 애들한테. 그랬더니, 초성 퀴즈? 아, 이거, 이럴 때 제가 악령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채팅창 봐주시겠어요? 초성 퀴즈. 이 수업 싫어한대. 지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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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어요. 뭘 말할까요? 뭐야? 최 선생님 벌써 답을 말, 와, 이 안경을 받아 마땅하도다. 아, 진짜. 이거 드리고 싶은데. 아, 근데 이거 인터넷에서 1,000원밖에 안 해요. 요거는 메모해 놓으세요. 파티 안경, 이렇게 검색하세요. 파티 안경, 이렇게 검색하셔서 이거 인터넷에 많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아, 그때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퇴임하던 그 해거든요. 퇴임하던 해에 제가 아이가, 한 아이가 평소 말도 잘안 하던 애가 혼잣말처럼 흥지충?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머리를 이렇게 쇠망치로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 요즘 애들은 진지한 거 딱지쓰기구나. 자,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 얼굴 봐. 선생님들이 선생님 거울 보면 선생님 같지 않아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요즘 애들은 어떻든지 간에 뭔가 좀 재미있어야 얘네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재미있으라고 평상시 재미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게두 가지 무기인데, 이 안경이에요. 그리고 이걸 선생님이 쓰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애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영현아! 영현아! 나가봐 좀! 아이고, 난리가 났는데 갑자기? 네, 어차피 좀 쉬어야 될 시간이 됐나 봅니다. 이렇게 뭐 느닷없이 손님 뭐 초인종도 울리고, 예, 좀, 15분 쉬시고, 우리 다음 3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진지충. 그래서 오늘은 실은 지금 이 선생님, 그 쉬는 시간에 제 과제를 드릴게요. 선생님, 거울을 한번 보세요. 선생님 얼굴이 진지와 얼마나 거리가 먼지. 저는 좀잘 웃죠. 이건 이제 훈련이 된 거예요. 저절로 된건 아닙니다. 또 오네. 예,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비디오 중지하고 음소거 하시고, 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야. 여보세요? 예? 배달, 아, 예. 아, 송영현! 배달이 되는데. 송영현! 아, 지금 문을 열어줘야 돼. 아빠 강의를 하는데. 뭐라고? 진짜. 아, 진짜로 미치겠네. 아이씨.